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아, 오늘 또 전시장 대신 가는 남자. 드디어 세 번째. 여러분들, 이제 어디 메이커로 오실지 아시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BMW를 오게 됐는데,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제일 궁금한 건 5시리즈 아니겠어요? 현재 이 신형 5시리즈가 좀 어느 정도 할인을 하는지, 또 그 외의 차종들은 얼마나 또 할인하는지. BMW 하면 원조 할인 맛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정보를 좀 드리고자 다시 왔고, 아, 요즘에 올린 영상들 댓글이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뭐 아우디는 뭐 누유 때문에 안 되고, 그냥 아우디라서 안 된다. 벤츠는 지금 연말 폭탄떨이 누가 사냐. 장고장 엄청난다. 중국 디자인이라 사면 안 된다. 차는 어디서 사지 그러면? 또 BMW에 달린 이 댓글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빨리 대신 할인을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도이치 대치전시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처음 보는 뵌인데? 네, 맞습니다. 대치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재민 주임이라고 하고요. 아, 네. 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오, 동명이인이라니. 네. 이거 옛날에 우리 동명이인 카페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 5시리즈. 네. 할인 하잖아요. 5시리즈는 근데 조금 마지막에. 네. 하이라이트로 보시고. 아, 네. 전에 지금 제가 사실 아우디 편도 봤고. 네. 정말 좋아하는 차가 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차량을 먼저 보시고. 아, 오늘은 다 필요 없어요. 강력한 것만 보여주면 돼요. 진짜 강력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보시죠. 바로 이 차입니다. 오! 8시리즈 쿠페형 세단 좋아하시는 분 모두의 드림카 아니에요? 최고의 드림카죠. 이거 설마 여기 M딱지 붙은 거 보니까 840 아니네. 84년생 아니네. 85년생이네. 85년생 M850이네. 네. 850이요? 네, 8기통짜리. 8기통짜리? 잠깐만. 요게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1억 한 4,800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 뭐 얼마나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죠.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봐주시면. 15%요? 네, 15% 정도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2,000만 원 넘게 하는 거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야!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요거 할인받아서 사면 한 1억 2천대 M850을 살 수가 있고, 8기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벤츠 CLS라든지. 네. 아우디 S7을 전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하, 지금 6기통짜리로 어디 명함을 드림으로. 지금 8기통이 있는데. 8기통이고 배터리도 안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할인. 그 할인뿐만 아니라 이것도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잔발이들. 예, 예, 막 재구매. 예. 막 트레이드. 그쵸. 막 잔발이들 따라락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 더 들어가도 20%가 훌쩍 넘죠. 대박. 네. 8기통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네요. 바로 기회입니다. 더 이상 이제 구할 수도 없어질 거예요. 이제. 아, 진짜요? 와, 근데 진짜로 이 낮은 차체랑 진짜 요거는 우리 20대 분들부터 40대까지 고루고루 좋아하는 디자인이거든요. 아, 일단 그리고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가장 길고 비율도 뭔가 더 뭔가 섹시한 느낌이 확 들어요. 아, 그리고 주인님. 네. 야, 역시 휠 디자인은 아, 진짜 BM이 잘 만들긴 하네. 비교 불가능이죠. 네. 사실 보시다시피 컬러도 투톤에다가. 아, 예. 상징하는 블루 캘리퍼가. 아, 이거는 진짜 호불호 없는 휠이긴 하다. 호불호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8기통이면 제로벳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난리 나겠네요. 이 색상도 이쁘네요. 산레버 그린이라고 그린 색깔. 그러니까 블랙이나 화이트 좀 질리잖아요, 이제. 네. 야, 이게 바로 아시죠? 우리 카프분들이 좋아하는 프레임리스도. 상징. 프레임리스도 이렇게 열어줘야 여기서 하차감 있잖아요. 탁. 이 정도 타줘야 딱 내렸어, 이렇게 딱. 이런 느낌 아시죠?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러고. 네. 야, 내가 BMW 보니까 또 웃음이 나오네. 또 내가 좋아하는 차종을 보니까. 아, 이 실내 색상도 너무 이쁘고, 이게 사실 현재 구형 디자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8시리즈가 신형 디자인 또 나오나요? 아니면 단종돼요? 지금 단종이 될지. 네. 아니면 아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ID8로 넘어갈지. 네. 그 약간 중간선에 있는 거. 아, 그리고 저 기어봉이 저때 크리스탈 딱 나왔잖아요. 와, 저 정도는 달아줘야 운전할 만 딱 나거든요. 패들시프트 쓰면서. 마지막 크리스탈 기어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차 낮다. 차가 낮은데 그래도 시야가 좀 잘 보이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또 칭찬을 하자면, 원래 제가 좋아하는 차종 유형이거든요, 이게. 그럼 보이십니까? M850i. 자, 이거를 지금 현재 1억 2천대에 살 수 있다고 하면은 8기통 1억 2천대 나온 거는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머스탱? 머스탱 정도 빼면은 이 가격대에 8기통은 못 산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우스 앤 윌킨스 그 사운드도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회오리 스피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 하차감 죽이겠다, 진짜. 이게, 아, 이게 회오리 스피커예요? 네. 음량 키게 되면은 안에서 이제 라이트까지 앰비언트랑 색깔 동일해서 나옵니다. 근데 구형 실내인데도 이 8시리즈 같은 경우는 원래 BMW랑 살짝 다른 디자인이었어가지고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건 M850이다 보니까 핸들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M으로 돼 있고요. 아,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이제 수납 공간이 많이 없긴 하네. 여전히 컵 꽂으면 아무것도 놓을 수 없는 여기에 수납 공간 좀 있고. 지금 8기통 노려보실 분들은 지금 연말에 이거 좀 강력하게 할 때 이거 재고 좀 많아요? 재고 좀 있습니다. 아, 재고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예. 이거 좀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썬루프가 또 이 작은 차에 두 개거든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아, 뒷좌석은 그래도 완전 4인승이네요. 네. 일단은 이게 또 패밀리카로 가능한지 또 기차에 앉아볼게요. 앉았을 때 이게 머리가
안전벨트 하나 더 있어. 정수리 여기다 딱 끼면은 목까지 안전한. 여기 안전벨트 하나, 머리까지 둘. 뒷좌석에 막 사람 태우고 이러는 거는 조금 불편하기는 하고요. 내가 혼자 가끔 운전하거나 어쩌다가 아이들 태울 때, 이럴 때는 최고일 것 같아요. 이 마크 보면 쫓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배기음 난리 나잖아요, 그죠? 난리 납니다. 네. 야, 이 라인이 뭉툭한 쿠페 라인이라기보다는 세단 같으면서 쿠페 라인이 있어요. 예, 네. 섹시한 엉덩이를 보여주죠. 그렇죠. 다른 것도 다 여기까지 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얘는 근데 이제 트렁크가 부드럽게 열리네. 다만 골프백은 좀 빡시게 들어갈 것 같다. 저 출고해주신 분께서 말씀해주시기로는 X자로 두 개 들어가더라. 아, X자로요? 네. 달리는 맛에 타는 차니까. 그리고 정말 강력한 게 네. 지금 등 뒤에 있습니다. 정말 이거? 네. X7요? 네. 이거 이 인기차 한다고요? 네. 저 이거 할인 없을 줄 알았거든요? 10%까지 올라가요. 10%? 네. 이 차가 여러분들 한 1억 4, 5천 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할인이 거의 한 1,500 정도는 들어간다는 건데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돈 1,000만 원 했다가 연말 되니까 1,500까지도 올라온 거예요? 네, 지금 올라온 거고 더 강력한 거는 재고가 네. 정말 많다. 예, 재고가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거의 1억 2천대에 살 수 있다는 건데 좀 원래부터 비싸기는 하지만 너무 비쌌던 게 이렇게 할인을 하니까 이 싸 보이는 마법이 있어요. 주임님, 그럼 이거 지금 찾는 분들 엄청 많겠네요? 저도 대기가 많고 네. 전부 다 대기 또는 배정. 아, 때문에. 진짜요? 색깔 아, 너무 다르죠. 여전히 봐도 이거 웅장하긴 하네요. 그리고 얘는 M패키지가 아니잖아요. 네, DPE라고 네.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패키지여서 M패키지도 똑같이 할인하는 거고요? M패키지도 똑같이 할인합니다. 얘는 근데 M패키지가 아니어도 여전히 웅장하고 요 그릴 하나가 진짜 멋있거든요. X7 같은 경우는 아, 요거는 이제 다 신형 실내가 네, 다 들어가 있고 실내. 요거는 이제 원래부터 앞자리에서 운전하기보다는 뒷좌석을 위한 차기 때문에 손가락 저 쪼잔히 네. 아, 저게 좀 저는 기어보고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어땠을까 했거든요. 많이들 아쉬워하십니다. 네. 자, 얘가 제가 항상 사고 싶었던 그 6인승이거든요. 따. 뭐 카니발처럼 편한 차는 아니지만 아이들 있는 집안 아니면 독립시트가 훨씬 편하거든요. 야, 요거 할인 많이 한다. 진작에 산 사람들은 지금 화장실 갔겠네요, 배 아파서. 저 그 연락 몇 번 받았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출고했던 분들. 와, 제가 다만 아쉽다고 했던 점이 요쪽에 컵홀더 있는 거. 저가 제가 그 허리디스크가 있던 분한테는 이렇게 해서 이거 컵 찍기라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요거만 좀 아쉽지. 야, 이 X7 같은 경우는 지금 패밀리카로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1억 초반대 고민하시는 분들은 좋다. 지금인 것 같아요. 이 위에 선루프랑 이런 게 이것도 되게 광활하게 돼 있고 요거는 어떤 나이대 분들이 좀 많이 사요? 요거는 사실은 진짜 패밀리카 용도로 아 패밀리카 용도로? 40대 이상이고 네. 네, 두 부류로 나뉩니다. 자녀가 어린 분들은 무조건 7인승 아 네 그다음에 자녀가 컸거나 뒤에 부모님을 모실 분들은 6인승 아 그리고 요즘에 BMW가 되게 이상한 게 디젤이 그렇게 잘 나간다면서요? 맞습니다. 30D, 40D 이런 게 왜 그런 거예요? 30D, 무조건 가솔린이 짱일 줄 알았는데 구하기가 어려운 게 아시겠지만 북유럽 쪽이랑 이쪽이 네. 더 디젤을 선호하다 보니까 한국의 네. 입항 물량이 적은 것도 있고 아, 네. 배터리가 들어가는 디젤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네. 경비가 워낙 좋고 어떤 분들은 가솔린 타보시고 디젤 타보신 다음에 네. 디젤이 더 조용하다고 디젤 고르시는 분들 아, 진짜요? 전 뒷모습은 솔직히 좀 알죠? 이 삼각김밥 같은 네. 디자인 진짜 인기 많았잖아요. 네. 앞모습은 멋있는데 아, 이거거든요. 두 개 열리는 거 이거거든요. 이거 이것 때문에 이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패밀리카로 짱이긴 합니다. 저 이거 이 차는요? 아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왜요?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 이거 원하고 있는데요? 얘는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되고 네. 할인도 적어요 그래서 이게 X5가요? 네 아니 저 진짜 이거 오늘 좀 궁금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찾으시는 만큼 네. 대기가 길어서 재고가 없으니까 할인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거 출고될 때 할인율로 적용하는 네. 거니까 지금 대기를 해도 빠르면 다음 달 늦어지면 내년이니까 연식이 또 바뀌어버리는구나. 연식도 바뀔 거고 그냥 네. 대기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이죠. 아 그럼 얘 현재 할인은 어느 정도인데요? 대략 한 5% 정도 봐주십니다. 아, 다른 거 듣다가 보니까 왜 이렇게 얘 오늘 쪼잔해 보이냐. X7은 난 너무 큰 것 같아. X3는 또 뭔가 작아. 하지만 나 혼자 달리기도 편하고 패밀리카도 쓰고 싶은 분들이 이거 많이 찾는데 할인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 그래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돼가지고 저 헤드라이트를 바뀐 거랑 이것도 아이코닉 글로우 나오잖아요. 네, 불빛. X5, 6, 7 다 아이코닉 글로우가 나오고 네. 헤드라이트가 약간 이렇게 화살표 모양. 그러니까요. X5 보러 왔다가 와서 견적을 내보니까 X7이 더 싼 거야. 저 실제로 그렇게 해서 X7 그러니까 여러분 X7이 지금 X5보다 더 싼 거예요. 아, 지금 X5 살 때가 아니었네요. 나 이거 지금 기대하고 왔었거든요, 되게. X7이 더 좋습니다. 아, X7하고 뭐 실내는 똑같은데 저쪽에 이제 X5 써 있는 거라 그 외에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아까 말투가 아까랑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표정도 그렇고. 아, 뭐 5% 정도는 제가 텐션이 쫙 죽죠. 재미가 쫙 죽어버리잖아요. 아, 저는 이거 뒷좌석 다 좋은데 이제 리클라이닝 되려면 무조건 7인승 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7인승에 M패키지를 가장 많이 고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재고도 없고 그게 가장 대기도 길고요. 다 좋은데 반성하게 되는 차. 요것도 편하다는 분도 계시는데 다 아쉬운 점을 요거로 뽑더라고요. 근데 뭐 5%짜리는 별로 할 말이 없다. 홈쇼핑 탈락이다. 네. 그리고 저는 근데 이 뒷모습이 X7에 비해서 훨씬 짚어요. X7 뒷모습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야죠. 웬만한 대형 SUV에서는 1등 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아,
뒷모습이 요거에 앞모습은 X7이면 딱이었는데 근데 패밀리카로 딱이긴 하다 이 차가 할인 별로 없으니까 네. 그냥 그래도 사실 분들은 대기 걸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가 BMW에서 가장 명차잖아요. 3시리즈 최고의 차죠. 요거는 인기 더 많나요? X5보다? 인기가 X5보다 대기가 더 많습니다. 아 더 많아요? 더 오래 기다려야 돼요? 더 오래 기다리시면 얘는 가격대가 그래도 한 6,7천대 하잖아요. 그렇죠, 한 6,000만 원대. 얘는 할인이 그래도 현재는 어느 정도예요? 적용만 된다고 하면은 네. 한 15% 왔다 갔다 하는데 15%면 와 할인 거의 돈 1,000만 원 하네. 네. 근데 그래도? 차가 없으니까 아 결국에는 배정됐을 때 얼마일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재고도 있고 네. 할인도 빵빵한데 또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바로 앞으로 가시죠. 힘들어. 아니 집에 정수기 놓으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돈 아깝게 빨리 털어. 아유 힘들어. 아니 또 인터넷은 왜 이렇게 느려 또? 인터넷도 바꿔야겠네요. 무슨 인터넷이야 또? 그것도 다 돈이야. 아껴야지 진짜. 아니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인 거 몰라요? 국내 가입자수 독보적 1위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요. 77만 원?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 없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도 77만 원 받으러 가자. 바로 이 차량입니다. 아 이거 진짜 좀 매니아들의 차구나. 샤퍼 저... 형님들이 좋아하는 차. 원래 가격대가 얼마였죠? 지금 한 1억 4천만 원 정도. 할인은? 한 13% 정도 보시면 되죠. 거의 1,500 이상이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그 재고도 있고요? 재고도 지금 여유가 있고 할인도 여유가 있고 심지어 쿠페도 아니고 컨버터블. 뚜껑도 열리고요? 뚜껑도 열리고요. 일단 오늘 BMW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웬만한 차들이 X5보다 싸다. 네 맞습니다. 그러네. 재고도 많고 X5보다 싸다. 네. 디자인은 이제 뭘 안 하죠 다들? 어우 다들 좋아하세요. 네 저도 네이징 다 돼가지고 이제는 그려려니 해요. 그리고 요게 있기 때문에 아 M4라서? 네, 야 잠깐만 1억 초반에까지 떨어지니까 요거에 좀 고성능 느끼고 싶으신 분들 오픈카 찾는 분들한테는 박스터 또 기다리려면 한참이잖아요. 한참 걸리죠. 요것도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네. 실제로 박스터 타셨던 분이 저한테 이거 출고 한번 해주셨는데 네. 엄청 편하고 15%면은 거기에다가 재구매 트레이드인 얹고 얹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개별 연락을 주면 거기다 또 더 얹어줘요. 당연히 뭔가? 더 얹어드릴 수 있습니다. 와 연비 똥망 아닌가요? 4. 아 연비 4. 아 연비까지 써있구나. 아 연비가 써있구나 4. 어. 이 차량은 네. 특히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찾으세요. 아 그러니까 지금 송 PD가 이거 보고 나서 나 이러면서 아 이거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요? 실내를 보면 안 찾을 수가 없죠. 와 이거 이것저것 할인 다 하면은 그냥 1억 2천대까지는 그냥 쭉쭉 떨어지네요. 쭉쭉 떨어뜨릴 수 있어요. 네. 막 1억 1,000대까지도 가요? 전화 주시면? 아, 그럼 전화 안 들어봐야죠. 아, 그럼 전화 미팅을 통해서요? 네, 전화. 어, 알았어요. 2450 이제 카브리올레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단종이 됐고 새로운 걸로 나오는데 그 할인 안 하면 이거보다 비싸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M4기 때문에 초고성능이고 M을 즐기실 분들. 야, 이거 지금 할인 강력하니까 이것도 우리 그 임재민 주인님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원래 M4 볼 때요. 요 각 있죠. 이 뭔가 뚜껑 씌워 놓는 느낌. 네. 요거 때문에 진짜 별로라 해서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네. 모든 차는요. 할인하면 거들떠 봐요. 그럼 갑자기 이뻐 보이네. 상당히 예쁩니다 지금. 이뻐요. 예. 이 가격대 뭐 요거 뭐 상관 있겠어요? 이 가격대 상관 이거 뚜껑 열면 이쁘잖아요. 바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바로 가져가면 바로 가져가시고 뚜껑 열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아 바로 60개월 기준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면 이런 거 언제 타봐? 와 어떠세요? 바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지금 계약하면 바로 가져가요? 계약서 가져오겠습니다. 야 소리 난리 나네요 진짜. 네, 그럼요. 와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 5시리즈 보러 가셔야죠. 아, 애터 제가 5시리즈는 두 대나 타봤어가지고 크게 감흥은 안 오고 오픈카가 으아 왜 좀 얘기 안 해줬어요 이렇게 할인 많이 하는 걸. 처음 뵀는데 제가 그래도 얘기는 해줬어야죠. 모르는데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아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드디어 5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잠시만요. 여기 먼저 한번 봐주시면 X6? 네 6. 네. 근데 이거랑 X5랑 뭐 재고 없다면서요? 6는 그래도 조금 있어요. 아 있다고요? 네, M60 말고 네. 40i로 40i. 아 그거 인기 많은 모델이잖아요. 네, 그 재고 있다고요? 조금 있습니다. 제가 얘는 할인 어떻게 되는데요? 한 5-6%인데 그거는 전화를 꼭 주셔야지. 그럼 잠깐만 거의 뭐 돈 1,000만 원 된다는 얘긴데? 전화 주시면 BMW는 다 1억 2천 맞추기로 했어요? 뭐 이거 1억 2천 파티야? 전략이죠. 네, 얘도 할인하면 1억 2천 된 거네요? 얼추 그 정도 제가 맞춰야죠. 와, 오시는 분들이 X7 봤다가 이거 봤다 고민도 많이 하시겠다. 고민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자인이 너무 이쁘고 네. X7은 너무 실용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와 X6는 진짜 뒷모습이 예술이네. 맞습니다. 이거는 재고 얼마 안 남았어요? 재고가 한 많아야 한 3-4대? 이제 빨리 연락 주셔야 돼요. 3-4대? 먼저 그냥 업어간 사람이 임자네요? 그쵸. 네 진짜 이거는 와 이쁘다. 나는 이제 연애를 할 때
착한 남자 만날 거야. 결국에는 나쁜 남자한테 빠지는 막 그런 맞습니다. 거 뭔 느낌인 줄 알죠? 네 맞습니다. 그 느낌 때문에 이거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이쁘다 진짜. 이거 한 대 있으면 끝났다 그죠? 위에서 보셨던 M4를 좀 이렇게 빵빵하게 불려는 네. 느낌? 여러분들 앞모습은 굳이 안 찍을게요. 이거 X5랑 거의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건 뒷모습이 거의 예술이기 때문에. M60은 할인이 좀 더 센가요? 이건 어차피 재고 없나요? 얘도 재고가 조금 여유가 있어요. M60 할인이 좀 더 세요? 얘도 할인이 조금 세죠. 그냥 405i보다 더 세요? 조금 더 셉니다. 좀 더 세요? 예. 야 여기는 그냥 M이라고 써있구나 원래. 위에 M으로 써있고 카본 자동차 써요. 마크가 붙어있는데 X6면 X6라고 붙어있는데 여러분 M이라고 써있어요. 스피커도 스피커 왜요? 이거 또 꽃이 들어가 있다고요? 네. 저 위에도 꽃. 아 근데 여기 X6가 이거 너무 이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용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아 실용성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세단처럼 트렁크가 깊기 때문에. 네. 다락방 들어가는 거. 왜 다락방? 아 근데 저는 이게 진짜로 제가 뒷좌석을 탈 건 아니지만 이거를 탁 탔을 때 머리 안 닿네? 머리 안 닿습니다. 8 시리즈보다 훨씬 괜찮네? 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왜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가? 난 왜 또 엄청 답답할 줄 알았는데 제가 키가 있는데도요 발밑 공간도 괜찮고 머리도 안 닿고. 야 이거 재고 있으면 는 자 할인 좀 세게 받고 하면 나쁘지가 않네요 현재. 부산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부산이요? 네. 뒷자리 앉고서. 아 불편하지 않게.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괜찮아요. 주인 빨리 오세요 이제. 우리 이거 얘기 나눠야죠. 네 이제 이거 시작. 기다렸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죠. 그럼 요거는 이건 i5고 그렇죠? 네. i5나 5 시리즈나 다 지금 할인이 동일하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이제? 나온 지 두 달 됐는데. 아. 보통 다 써놓더라고요. 한 800 된다고. 맞는 얘기인가요? 뭐 그거는 진짜 연락 주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건 진짜 연락. 이거는 딱히 말하기가 좀 애매한. 네. 어쨌든 두 달밖에 안 돼서 할인은 있는 거죠? 할인은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있어요? 아니면 등급마다 또 좀 다르게 있어요? 등급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일단 내연기관 520 베이스랑 M패키지는 네. 최대한 동일하게 네. 그다음에 530i도 최대한 동일하게. i5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560이 훨씬 많죠. 근데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이 일단은 뭐 한 800 이상 되나 봐요? 재구매나 뭐 이런 거 같이 그러니까 얹히고 하면은 네. 800 이상 되나 봅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이 전시차는 i5 M60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억 3천대 네 맞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는데 그리고 이 밑에 이드라이브 40 같은 경우는 이제 예, 9천 후반부터 1억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들도 할인 일단 들어가면 그럼요. 8, 9천대 살 수 있는 거네요? 제가 노력하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M60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해도 또 1억 2천대. 뭐야? 네. 1억 2천 뭐 파티야 뭐야? 그 정도 가격에 살 수가 있고요. 와, 이건 520i 깡통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 차가 6,830이니까 근데 이게 또 그 인터랙션 바가 빠졌잖아요. 빠졌으니까 6,700 얼마에다가 할인 그거 때리고 나면은 오후 가능해요? 오후에 연락 주시면 오후 가능하죠. 오후에 연락 주면 오후 가능하고? 네, 오후에 연락 주시면 오후 아침에 주면 오전 가능하고요? 아침에 주시면 안 되고. 좀 웃기신 분이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520i 실내인데 아무리 오후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기 이 밋밋함 뭐예요 이거? 여기 원래 뭐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쭉. 그냥 앰비언트 라이트. 네 앰비언트 라이트 살짝 있고 그 인터랙션 바는 없는 거고. 네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D컷 핸들이고. 아 이게 또 M패키지 핸들하고 비교하니까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투스포크를 좋아하시는 분이 오히려 계세요. 아 이거를요? 장거리 할 때 편하다고 계세요. 아 장거리 갈 때? 이런 네. 데는 뭐 별 그 상관없거든요 뭐. 네. 크리스탈이 들어가던 말든 네. 컵홀더에 뭐 불빛이 나오든 뭐 하라든 상관이 없는데 그럼 요 인터랙션 바 요게 좀 요번에는 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비건 가죽이 들어가든 네. 그렇죠. 사실 사람들 타다 보면 신경 안 쓰잖아요. 그쵸. 메리노가 들어가든 그렇죠. 아 대신 요거를 지금 할인할 때는 그래도 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납득이 가능한 그 할인가에 살 수가 있으니까 연말에 지금 가능한 거죠? 연말이니까 네. 가능한 거고 재고 있는 거고 재고 많고요. 많고요? 네. 그래서 오후가 가능한 거고 520i 같은 경우는 지금 최하휠 근데 요것도 이쁘긴 이쁘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여기에 i5 M60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강력하잖아요. 최고의 휠에다가 캘리퍼까지 레드로. 근데 요게 못생긴 게 아니에요. 요게 세븐 들어간 휠이에요. 520i 두 대 있어도요 i5 M60 하나 못 사요. 휠 차이도 좀 강력하게 나긴 합니다. 아 이건 i5 M60 실내이긴 한데 530i M패키지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카본만 빼면 다 똑같습니다. 아 근데 저봐요 저 인터랙션 바가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죠. 주인님은 인터랙션 바 없는 거 사겠어요? 카푸어는 자세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자세가 안 나오죠. 아시네요. 문 열었을 때 자세가 나와요. 네 그렇죠. 문 열었을 때 화라락 나와줘야 되잖아요. 카퍼분들은 이 핸들 원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이거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손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네. 여기에 손이 비든 안 비든 요 핸들이 꼭 들어가야 되고 저 크리스탈 들어간 거 보니까 저 상관이 많이 있네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자세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아 그러네. 주민인데 이 뒷모습을 보면은 네. 어떻게 520i 저 갑자기 여백임이에요? 저 어떻게 사냐고. 자세를 가장 결정짓는 요 날개. 네. 근데 530i도 이건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그 대신 M패키지 들어가서 이런 데 밑에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있어 보이고. 그쵸. 그러면은 530i M패키지가 8,870인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거 아까 얘기했던 거 딱 때려주면은 7호 가능한 거예요? 7호? 7호까지 7호 그거는 진짜 야금야금 올라가면 7호도 아 7호 가능한 거야? 야금야금 올라가면 8,870이 7호가 가능하다. 이거 초창기 받은 사람들 좀 배 아파하겠네요 벌써? 네 사전 계약하신 분들? 그래서 지금 배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대신 안 당하려면 연말에 사야 돼. 내가 좀 저렴한 가격에 5시리즈 한번 구입해보시겠다 하면은 무조건 연말을 한번 노려서 그럼요.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품은 그래도 패밀리카기 때문에 가능한지 한번 앉아보시죠. 네네.
그래도 차체가 좀 길어졌잖아요. 전작에 비해서 5m가 넘는 차거든요. 그래서 실내가 엄청 넓어진 건 아닌데 아주 살짝 커졌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누구나 평범하게 쓰는 이렇게 패밀리카라서 그냥 뒤에 앉아서 가기도 좋고, 아 우리가 아까는 할인받아도 1억 이상의 차만 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1층으로 내려오니까 네. 1억 미만의 차들, 그리고 아까 우리 520i는 5천 후반대도 우리 아까 임주인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많이 연락주세요. 괜찮다. 역시 차는 연말이다. 아 네. 오늘 그 영상 마치기 전에 네. 요거 제가 저번에 강력하게 한다고 한번 끌고 나온 적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제가 영상에서 한 5천 된다고 했는데 네. 더 돼요? 이제 뭐 어때요? 이제는 거기서 더 올리려면 진짜 다 끌어모으면 아 영끌? 네 영끌 하면 네, 이 i7이 2억 넘잖아요. 네. 그럼 요거가 결국에는 진짜 1억 5천대에 살 수 있는 진짜 끌어모으고 네. 또 끌어모은 다음에 제가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싹 누르면 아 그리고 혼나 한번 혼나고 한 세 번 혼나요. 아 세 번 혼나고 네. 영끌 다 끌어모으고 다 싹 하면 1억 5천에 관련할 수 있는 그럼 그냥 7시리즈도 비슷하게 할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7시리즈 재고가 아 지금 할인율이 좋으니까 막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는 있는데 네. 엄청 쌓아놓고 팔 수는 없어서 그래서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겠네. 아 오늘 제가 또 이제 BMW 나와서 임재민 주임님하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일단 오늘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모델이 저는 아까 그 X7하고 네. 8시리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1억 2천대 가능해서 X5보다 싸요. 아까 M4도 X5보다 싸고 1억 2천대 1억 2천 파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던 5시리즈가 네. 할인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 지금 5시리즈 연말에 구입해야 될 것 같고 얘도 지금 재고가 얼마 없다고 하니까 i7이나 7시리즈도 여태껏 역사상 제일 큰 할인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사실 i7도 그렇고 7도 그렇고 몇 대 판매를 했는데 네. 올라가면 또 혼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원래 다 혼나면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명란에 우리 또 번호랑 띄워드릴 테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 역시 차는 연말입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 연락 주셔야 됩니다. 아, 오후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잿볼이었습니다.